경찰 폭력에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오늘 고향인 휴스턴에서 거행됐습니다. 플로이드는 어머니 곁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시위 피해 업소들의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활용한 보상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영화관측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후 LA 카운티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는 영화관 재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효율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명문사립대 USC 수석부총장에 한인 김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대한 과열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만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조지 플로이드. 고향 휴스턴으로 돌아와 오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의 별이 됐습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한 폭력에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텍사스 휴스턴의 파운틴 오브 프레이즈 교회에서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에서는 가족을 비롯해 500여 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플로이드가 숨진 뒤 정확히 보름 만입니다. 장례식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지켜본 가운데 플로이드는 휴스턴에서 잠들었습니다. 유가족과 조문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플로이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플로이드의 마지막 안식처는 먼저 하늘로 간 어머니의 옆으로 정해졌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시는 그가 영면에 들어간 이 날을 조지 플로이드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지만 휴스턴에서 46년 생애를 대부분 보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카운티 정부가 시위와 관련된 피해 업소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보상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시위 피해 업소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우선 피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신고 접수부터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해 연방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 업소들은 카운티 정부가 마련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업소의 예상 피해 규모와 보험 보상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는지 여부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담은 현장 사진도 최대 10장까지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접수가 힘든 경우 카운티 재난구호센터로 연락해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한인에도 피해를 당한 한인 업소들의 신고 접수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영화관의 문을 다시 열지 말지 LA 카운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영업 재개 이후에 더욱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영화관 재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LA 카운티 정부는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영화 산업의 파급력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엄격해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영화관 재개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최대 수용 인원의 25%까지만 입장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관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내 영업 재개가 시작된 이후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도 급증했다는 것이 카운티 보건국의 판단입니다. 이 시위까지 겹치면서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보건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뉴욕시는 오늘부터 제1단계 경제 재개 조치를 취했습니다.
건설과 제조업부터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손승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지구 최대의 도시에서 최악의 코로나 진원지로 전락한 뉴욕에서 지하철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is back! New York is back! Let's get to work!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1단계 경제 정상화가 선언됐습니다. 지난 3월 1일 뉴욕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 만이자 자택 대피 명령으로 도시가 사실상 폐쇄된 지 78일 만입니다. 그 사이 인구 840만 도시에서 20만 명이 감염됐고 2만 2천 명이 숨졌습니다. 1단계 정상화로 건설과 제조업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최대 40만 명이 일터로 복귀하고 가게 밖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This is a triumphant moment for New Yorkers who fought back against this disease. This was the epicenter. 뉴욕 증시도 경제 정상화를 반겼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코로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일라야 다음 달 2단계로 미용실 등 서비스업이 정상화되고 식당과 호텔이 문을 열려면 3단계,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마지막인 4단계가 돼야 막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플로이드 시위 이후 코로나 2차 유행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데다 거시경제 전망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세계은행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을 거라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반년 전보다 7.7%포인트 떨어뜨린 -5.2%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봉쇄령 완화 조치를 취한 중국 50개 주 중에서 상당수 주의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올여름까지는 코로나 사망자가 1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의 예상 사망자는 7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소는 영업 재개와 시위 사태 등으로 대면 접촉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인은행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밴쿠버 주총이 오늘 열렸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효율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조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와 시위 사태 속에서 열린 뱅크 오브 호프의 주주총회. 한인은행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효율적인 경영이 강조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수익성과 비용 절감을 실천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예금 관련 비용 절감하는 거, 또 대출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거 등등이 저희 수익성 향상의 주된 전략이고요. 하지만 케빈 김 행장은 구조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원 감축보다는 직원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영업과 직접 연관된 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조직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컨설팅 비용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인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의 잠재력이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인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서 디지털 뱅킹 부분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사진 재선인권과 경영진 보수, 그리고 회부회계 법인 등 주총 의견 사항은 별 이견 없이 처리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USC 대학 수석 부총장에 한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연방 검사 출신의 김병수 변호사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이사민 기자입니다. USC 수석 부총장 겸 자문 변호사로 임명된 김병수 변호사. 김 변호사는 겸손한 마음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just a real privilege to be able to join a great institution like USC, and I'm so glad that I'm just very honored by the appointment. And 김 변호사는 한인 커뮤니티는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USC 한인 학생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변호사는 약속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낮은 자세로 학생들의 말을 경청하며 배우는 입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always been very important to me, and USC means a lot to many Korean Americans all over the world. 김병수 변호사는 LA 북부 우들랜드 힐스에서 태어난 LA 토박입니다. 하버드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런던 정경대 정치학 석사 그리고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LA에서 10년간 연방검찰청 사기 전담반에서 의료보험과 정부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케이스를 책임져왔습니다. 6년간 카이저 펄머넨테 그룹에서 변호사를 역임한 베테랑 법률 전문가입니다. 김병수 변호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선을 넘었습니다. 침체 국면에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과열 양상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 한때 12.50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이며 전날보다 29포인트 오른 9,953.75에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만선을 넘어선 건 지난 1971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부분 지역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로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급등은 코로나19 사태로 비접촉 IT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주가 상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파산 보호를 신청한 렌터카 업체 허츠를 비롯해 파산설이 돌고 있는 회사들도 묻지마 급등세를 타고 있어 일각에선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당시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쓰고 있는 나스닥과는 달리 다우와 S&P 500 지수는 전날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반짝 폭염이 찾아온 남과도 지역의 일부 지역에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내일에도 최고 기온은 90도 중반까지 치솟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야외 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70도대 중반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 국적자, 이번 달 말까지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5억 원, 약 42만 달러 이상의 금융 계좌가 있다면 한국 국세청에 꼭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등 해외에서 하나 5억 원 또는 42만 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소유했던 한국 국적자들. 유학생이나 주재원 모두 한국 세무당국의 신고 대상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한국 세무당국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모두 해외 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또 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 그리고 채권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주재원과 유학생, 그리고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입니다. 영주권자도 만약 한국 거주 기간이 2년 동안 183일이 넘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신 단절 조치에 대해 미 국무부는 우려스럽고 실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교적 신속한 미국의 반응은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남북 통신 연락 채널 단절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언제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며 북한 문제에 관여하려고 노력하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응을 내면서 실망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으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에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조치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압박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Give up their illegal nuclear program, give up their illegal missile program. And you know, once they do this, then I think certainly a brighter path, a path to a brighter future is available to them. 그러면서도 북한인 28명을 돈 세탁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는 등 제재의 고삐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북한은 단절 조치를 발표한 이후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남측이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포대 김혜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측이 반북 적대 행위, 즉 전단 살포를 묵인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몬댔다는 결정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남북 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판문점 기계실 통신선뿐 아니라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 즉 남북 정상 한라인도 끊었습니다. 실제 북한은 오늘 우리 연락 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 즉 적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며 단계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기획들을 심의하고 오늘도 북한 매체들은 각 단위 규탄 집회와 성명을 집중 소개하면서 대남 비난 분위기를 잡아갔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겼던 합의 사항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는 남북 간 통신선이 유지돼야 하며 정부가 남북 합의를 준수할 거란 원칙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대적 사업에는 무력 시위에서 전략 무기 시험 발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김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단계적 대적 사업을 예고한 건 우리 측 대응 과감이며 갈등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김여정이 언급한 9.19 군사 합의 파기도 얼마든 쪼개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낮은 수위로 GP 시범 철거 같은 그간 성과들을 원점으로 돌리는 돌발 조치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GP 초소를 일부 이제 철거를 시켰고 했는데 이걸 원상복구한 행동을 한다든가 판문점에서의 뭐 무장해제를 갑자기 무장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수위를 높여 무력 시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서해 완충구역에서 해안포나 함포 사격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접경지에서 골치 아프게 할 거라고 한 만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넘나들며 우리 군을 도발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겠죠. 월호 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빌미로 NLL을 침범하고 또 그 넘어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올 초 공언한 새 전략무기 시험이나 SLBM 발사 등 미뤄뒀던 군사 행동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있었던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또 개성공단 시설의 완전 철거 카드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청와대는 일단은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병령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브리핑 때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통일부를 통해서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차원의 메시지는 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따로 소집되지는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로우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일단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명시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대북전단 문제부터 보면요. 살포를 안 하기로 했으면 지켜야지 우리 정부 뭐 하는 거냐.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살포 행위가 북한 방역을 위협한다. 북한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청와대 내부에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방아쇠로 작용했을 뿐이고 본질은 역시 9.19 합의 이후에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핵심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북미 대화 중재자로서의 우리 정부 역할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의 대남 강경 발언을 계속 치는 것 역시 일종의 배수진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북한이 관계를 풀려고 할 때 오히려 세게 나오더라 이런 낙관론도 일부 관계자들에게서는 감지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죠. 청와대는 내심 6.15를 전후로 해서 남북대화 재개에 모멘텀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는 듯합니다. 현재로선 남북정상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원칙론을 앞세우면서 긴장을 풀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격적 대북 제안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현대산업개발.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수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잠시 더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입대 행렬이 한인타운 올림픽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캔이 함께합니다. 네,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삼성 측의 요청.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로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외부의 민간 법률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는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레 이번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1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데 이 부회장 측은 영장 기각에 이어 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의위 의견이 기소 여부에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기소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도 재판에서 사건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검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 여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채권단에게 인수 조건을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계약 당시 기준이 됐던 아시안항공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당시보다 부채가 4조 5천억 원, 순손실도 8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인수 안 했죠. 그런데 이미 계약금으로 2천억 집어넣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걸 경영에 정말 들어올까?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래서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건데 인수 가격을 낮추고 채권단 지원을 더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내부적으로 인수 무산에 대비한 대응팀도 가동한 걸로 알려져 계약 파기에 명분 쌓기란 시각도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역시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제주항공은 5달치 체불임금 250억 원을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 측은 2달치 급여만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제주항공은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거고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받아 챙겨 나가려고 하고 하는 건데 그 금액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 수요가 얼마나 회복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문제입니다. 주력 노선인 중국의 타격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일본과 동남아도 이제는 같은 이유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업계 인수합병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11년 만에 한국 프로축구로 돌아온 이청용 선수. 개막 전부터 MVP 후보 1순위였습니다.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하성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즌 개막 전에 가상 MVP 1위로 뽑혔던 이청용이 5경기 만에 현실 MVP가 됐습니다. 이청용은 지난 주말 포항전에서 오른발과 왼발로 한 골씩 터뜨려 11년 만에 K리그에서 골맛을 보며 5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개인기와 빠른 돌파로 수비진을 헤집었고 정교한 슈팅으로 골문 구석구석을 찌르며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골을 넣을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뭐 즐겨 차는 발이 아니라 왼발로 슛을 해서 넣어서 네, 놀랐습니다. 가벼운 부상으로 후반 교체돼 해트트릭 기회는 놓쳤지만 이청용은 절친 기성용의 예언이 맞았다며 뒷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성용이가 그 명진영한테 왠지 오늘 청용이가 두 골 넣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다고요. 뭐 세 골은 본인도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경기를 거듭할수록 화려함을 더하고 있는 이청용과 함께 15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울산은 흥행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SBS 하성용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돌발적인 변수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렇습니다. 경찰 폭력에 의한 시위 사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백조, 블랙스완은 기존의 모든 상식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 정말 이상하다라는 말 많이들 합니다. 실물 경제는 엉망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과욕은 후회만 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